1년 중 두뇌가 가장 바쁜 때가 봄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뇌가 막 생각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어떤 책에서 봄이 두뇌가 가장 바빠진다고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봄에는 왜 우리 뇌가 생각을 하고 싶어 할까? 추위에 잔뜩 움츠렸던 몸을 움직이려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어디로 움직여야 하나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건가? 아니면은 새로운 만남이 많아져서 머릿속이 바빠지는 건가? 아직 봄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 어떠세요? 정말 봄에는 생각이 많아질까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뇌라는 게 우리 몸과 마음을 관장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봄에 정말 생각이 많아질까 하고 말이죠. 뭔가 저는 어디론가 소풍을 가고 싶다. 그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쌈유가족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봄에는 뭔가 더 해보고 싶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이문세와 나얼이 함께한 봄바람. 수요일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선마님께서 내일이 입춘이라고 하셨어요. 봄이 기다려지네요 라고 적으셨는데, 야, 정말 이제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옵니다. 그쵸? 저는 오늘 낮부터 봄 기운을 좀 느끼기 시작했는데 선마님은 어떠셨어요? 뭐 봄바람 살랑살랑 불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추위 자체가 조금 누그러든 것 같아서 다니기도 좀 편하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은 이제 두꺼운 옷들은 다 집어넣어야겠다 그런 생각 금방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쵸? 내일 입춘이니까 또 얼마나 봄이 왔구나 느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게 돼요. 그쵸? 그림나무님께서도 오셨네요. 이은미의 노래 어떤 그리움 신청을 하셨고요. 연연히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하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생방으로 싸미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뱁새를 청하셨네요. 방탄소년단. 아하님은 조금 그 경쾌한 곡들 좋아하시나 봐요. 그쵸? 아니스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퇴근과 함께 싸미오 출첵을 한다고 하셨고요. 록게이지스님도 록님은 참 네, 요런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요런 말들을 잘하십니다. 설 특집 선곡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아유 정말 연락드릴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 이정일 PD는 내일 나옵니다. 목요일.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사연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노을빛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저녁에 듣는 쌈유가 참 좋다고 따님께서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신청을 하셨네요. 네, 요곡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님께서는 이런 사연 올리셨네요. 학생 때는 새로 시작하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까, 어떤 과목 배울까 등 생각으로 뇌가 바빴던 것 같다고. 정말 그때는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고 그러니까는 하루가 정말 뭔가로 가득 차기 때문에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림나무님은 근데 늘 생각이 많으시군요. 이 생각이 늘 많게 되면 조금 피곤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질러버리라고. 너무 너도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이죠. 누익님 본방 출첵하셨고요. 달구진님도 오셨고요. 콩점님도 출첵을 해주셨습니다. 가끔씩 뵐수 있었는데 게시판에서 방송은 계속 듣고 계시죠? 김정자님께서도 벌써 입춘이냐고 세월이 유수 같다더니 빠르다 하셨습니다. 네, 추운 것도 이제 거의 물러나고 봄이 다가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곡이 다섯 곡이거든요. 일단은요, 아하님께서 청하신 노래부터 띄워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의 뱁새. 가사까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님. 신청곡 잘 들으셨죠? 방탄소년단의 뱁새였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의 따님의 신청곡이기도 하고 또 어제 은서가 듣고 싶다고 한 곡이기도 해요. 여자친구입니다. 시간을 달려서.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였습니다. 오늘이죠. 이 여자친구가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했다고 약간 그 감격스러운 모습이 담긴 사진을 봤던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아이돌에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만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게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에게는 이 여자친구 또뭐 방탄소년단 이런 아이들이 참 제가 있었던 시절에 SES나 뭐 H.O.T, 핑클 요런 아이돌처럼 인기 그룹이겠죠. 관심사겠죠. 그쵸? 이강윤의 오늘 방송에서 중년 아이디님 그리고 포도소네가 출연을 했었죠. 잠깐 네, 얼굴만 보고 방송하느라 휘릭 들어왔었는데 지금 스튜디오 밖에 안 계신 거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만 된다면 그리고 괜찮으시다면은 쌈유 시간에 모셔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무언가 네,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얘기기조차 꺼내기가 쉽지 않은 너무나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죠? 네. 아님께서 계속 가사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중년 아이디님 대신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로니님 들어오셨어요? 요즘 일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일하는 게 건강 비결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 생각은 늘, 그래도 우리 조합원들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이 사람이 일을 좀 하면서 살아야죠. 일 없이 산다라는 건 뭔가 좀그 사람의 게으름이나 뭐 나태해짐, 이런 거를 더 빨리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은 일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존재님께서 목포에서 출첵을 하시면서 항상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라고 존재감을 존재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목포 떡이맘님께서 댓글로 양구삼촌 나예요 은서라고. 양구삼촌. 네. 존재님 자주자주 오세요. 네, 신청곡도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달구진님 신청곡 하니까 떠오르는데 톰 존스의 노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밑에 댓글로 롱님께서 신청곡이 방송될 확률이 높다에 500원을 거셨는데 500원은 너무 적지 않나요, 롱님?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내가 500원을 걸겠다는데 무슨 그런 말이냐라고 하시겠지만 네. 어찌됐든 이 달구지님의 신청곡 톰 존스예요. I who have nothing. I who have no one adore you and want you so
방금 들으신 곡은 김정자님께서 청하신 샹들리에라는 노래였습니다. 씨아가 불렀고요. 그리고 달구지님께서는 서울 가면 500원 록님께 드린다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셨습니다. 신청곡 톰 존스의 I Who Have Nothing 이었습니다. 두 곡 들으셨어요. 록님이 이제 달구지님을 뵙게 되면은 그 말씀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법들. 록님은 참 뭐라 그럴까. 아, 제가 너무 방송에서 록님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할래요. 네. 오늘 유독 게시판 활동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마녀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야근 시작하신다고. 본격적으로 야근을 시작한다. 언제까지요? 야근이라는 거는 짧으면 짧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얼른 마치고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근데 그게 내 마음처럼 안 되죠. 그렇죠? 저녁은 드셨나요? 중년 아이디님, 네, 글 남기셨네요. 아, 지금 식사하러 가셨구나. 저는 집으로 바로 가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사실 그런 출연 얘기를 조금 해보면서 사진도 한번 찍으면서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강인의 오늘 방송하실 때 방송 잠깐 들으면서 아 어떻게 얘기를 좀 해볼까? 뭐 그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참 다행인 게 포도소네가 불러주면은 나간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나 봐요. 그쵸? 네. 좋아요. 네. 포도소네. 네. 조만간 싸뮤에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괜찮나요? 시간을 한번 조율을 해봐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니님의 신청곡도 준비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요. 사실은 어제 로니님께서 그 스콜피언즈의 Still Loving You 청하셔서 요 곡을 띄워드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수요일 이 시간은 신청곡 많이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적의 노래 청하셨으니까 그걸로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운드 온 뮤직 정승조입니다. 생방송으로 듣고 계세요. 지금 시각 6시 58분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우리는 학창시절에 겨울방학을 마친 후 봄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새학년 새학기에 사용할 교과서를 받아서 집에 들고 오고는 했습니다. 새 책이라서 나름 표지부터 살펴보곤 하지만은 대부분 밋밋한 표지에 과목 이름과 학년, 학기가 인쇄된 것이 전부였죠. 세월이 흐른 지금 과목별 교과서들의 표지에는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들의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꾸며진 책들이 선보인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디자인 시대라고 하죠. 현대 도시 생활에 어디를 둘러봐도 인위적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나 경제에도 디자인이고요. 사회나 문화 및 개인의 삶의 전 영역에서 창의적이며 실용적이고 생산적 가치까지 담아내는 디자인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더 심화되면서 금수저 인생 또는
흙수저 인생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는 것을 봅니다. 전자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사람, 후자는 그렇지 않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모로 애를 쓰면서 삶을 일구어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 또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좋은 디자인이 갖추어야 할 창의성과 실용성, 가치성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 인생을 살펴보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본인의 아무런 노력도 없이 주어진 부를 누리기만 함에 어떤 창의성이 열려 있을까요? 주어진 부를 더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서 기업의 사회적 공익성을 무시함은 공공의 실용성과는 거리가 멀죠. 자본을 독점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기업에는 그 어떤 생산적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 구성원 대다수인 우리는 비록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에 언제든 창의적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살면서 부를 쫓기보다는 오히려 대부분 소소한 행복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에 사회적 관계에서 실용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국가경제의 엄청난 생산적 가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의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저 앉아서 돈만을 세는 손보다는 손에 흙을 묻히면서 땀 흘려 노동하는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일 것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정말로 손에 흙을 묻히면서 땀 흘려서 노동하는 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디자인인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삶을 디자인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뉴잉님의 연재 칼럼으로 꾸며보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함께 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유재하가 부른 지난날이었습니다. 아하님께서는 오늘 코너 들으시고 이런 글을 새 교과서를 받으면 비닐로 싸고 했던 것과 제목을 지우개로 지우고 다른 글자로 바꾸던 게 생각이 납니다. 또 비에 젖어서 쭈글쭈글해졌던 교과서도 생각이 나고요. 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막 샘솟습니다. 저는 새 교과서 받으면은 아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그 왜 순서대로 그 학창시절에는 번호가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떤 순서로 번호를 매겼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빨리 내 번호가 다가왔으면 좋겠다. 새 책 빨리 받고 싶다. 그런 생각했었고 새 학기 되면은 또 노트 사고 연필 사고 학용품들 이런 거 사러 어머니와 저기 문구점 갔던 기억들도 나고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내화 주머니 하얀 실내화도 샀던 기억나고 뭐 이런저런 저와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근데 요즘 중학교 교과서 표지가 어떤지
마침 궁금했었는데 중년 아이디님께서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중3 사회 교과서 표지라고 예쁘죠? 하셨는데, 야,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정말 디자인이, 어이구. 정말 예쁩니다. 뭔가 그 책을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예쁜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야, 역시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그쵸? 목포 떡이맘님께서는 팟빵이 이제 업데이트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글 올리셨어요. 앞서 저기 밑에 롱님께서도 뭐 적으셨지만은 은서가 핸폰으로 팟빵 다운받고 가입하려는데 인증까지 다 됐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정말 짜증이 막 나죠. 아휴, 가뜩이나 뭐 이렇게 입력하고 하는 거 많으면은 귀찮고 다시 해야 되니까 막 아이고 싫은데 그쵸? 벌써 몇 번째인가요? 라고 이렇게 적으신 거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왜 안 될까요? 뭔가 좀 빨리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년 아이디님께서는 네, 아 봄방학해서 시간이 된다고? 알겠습니다. 요즘 봄방학은 언제까지지? 뭐 3월 전까지죠. 그쵸? 3월에 계약이니까. 그거는 달라지지 않았겠죠. 네. 노랑 윤성님께서는 마음 따뜻한 시간 되라고 쌈에 출첵하셨고요. 예쁜 고양이 눈망울이 참 초롱초롱합니다. 눈이 커서 막 떨어질 것만 같아요. 아 그렇군요. 마녀님 연말정산이 끝날 때까지 야근이라고 하는 일이 이제 그쪽 분야시래요. 저녁은 어묵 사다 먹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묵. 요즘에 어묵 보니까는 그 밀가루 들어가지 않은 뭐 이런 어묵들도 많더라고요. 전 얼마 전에 어묵 핫도그를 먹었는데 밀가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거 하나 먹었는데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어묵 추운 날 좋죠. 어묵 국물과 함께 말이죠. 안녕 아줌마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방송 게시판에도 들어오셨습니다. 쌈을 들으면서 즐거운 저녁 시간 만들고 있다고 하셨네요. 노래까지 띄워드리면 더 좋겠지요. 이번에는 그림나무님께서 청하신 곡 듣겠습니다. 이은미의 노래예요. 어떤 그리움.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나였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좋은 것을 대할 때면 함께 나누고픈 사람도 그 역시 나였으면 너도 떠날 테지만 그래 알고 있어 지금 너 사랑은 피해야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이원진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은미의 어떤 그리움, 그림나무님께서 청하신 곡 두 곡 이어봤습니다. 괜찮았나요? 아님께서 방송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고유명사 부자 스페셜리 이피디님, 이피디와의 업된 방송을 기대하겠다고. 또 금요일에는 뉴스케이, 목요일에는 이정일 피디님 치킨 앤 맥주, 네, 이렇게 적으셨는데, 네, 이정일 PD가 방금 또 잠깐 노래 나갈 동안 스튜디오로 왔다가 나갔어요. 어제 물뚝심송 콘서트를 했었죠. 그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편집하느라고 카페에 있었대요. 카페에서 편집하고요. 이제 끝나서 녹음 방송을 이제 송출 시스템에 넣으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일 방송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재훈의 킬링 클래식 방송도 내일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후 1시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홍보하고 싶은 방송들 많아요. 워낙 우리 라디오 팀원들 애쓰고 있고, 또 우리 조합원분들께서 또 그걸 잘 알아서 여기저기 홍보해 주시고 또 애청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소중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이적의 다행이다, 로니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뵙기로 하죠. 목요일 시간에는 이정일 PD와 함께하는 스페셜 이정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